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이주미 팀장. 이주희 실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종종 주택 소개하는 영상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운정신도시와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100세대가 넘고요. 기반시설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오패스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정한 팀장님이 종종 소개해드렸던 현장이고 운정신도시와 2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학군과 인프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요. 아스콘 포장까지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실 집 먼저 벙커 주차장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벙커 주차장 위에 집을 띄어서 시공을 하셨고 벙커 주차장은 12평으로 차 넉넉히 2대 주차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15평 정도의 창고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추후에 준공 이후에 창고를 사용하실 수 있고 원하시면 뭐 멀티룸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수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는 전기와 전등까지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과 집 현관 내부로는 이렇게 중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문도 앞으로 시공될 예정이고 대문 또한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집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용대지는 52평이고 도로지분 12평을 더해서 총 분양대지는 64평입니다.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실사용 평수는 46.5평입니다. 올라오시는 계단 쪽으로 해서 추가 시공을 한다면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보일러실이 외부에 빠져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외부 짐 같은 거 조금 보관 가능하시고요. 1등급 대성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 내부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선시공 후 분양하는 이 모델하우스는 1층이 20평으로 목조주택입니다. 일단 현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현관은 900-900 타일을 써가지고 조금 넉넉한 사이즈고 성인 남자 4분 충분히 서 계실 수 있습니다. 한쪽은 불투명 처리가 된 슬라이드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투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도 넉넉하게 6칸 정도 띄움 시공해 주셨는데 한쪽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가실 때 옷차림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개방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거실입니다. 한쪽 한쪽 전부 다 사이즈가 4m씩 넘다 보니까 충분히 4, 5 식구들 거실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거 없고요. 한쪽에 감접 조명이라던가 매립 등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 거실 방향으로 기준을 둔다면 이 집의 방향은 동향입니다. 한쪽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당 외부 왔다 갔다 하시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조 전용 이제 수입 샤시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얘 등급은 1등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개방형으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식구들 사용하실 때 조리하면서 같이 TV도 보고 소통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식탁 등 예쁘게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4인용 정도의 식탁이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인용까지 나왔을 때는 한 요만큼 나오다 보니까 복도 왔다 갔다 하시는 요 통로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4인용 식탁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따라 들어오시면 일단 주방 상하부장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뭐 이 정도
수납이라고 하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 관점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대가 양쪽 옆으로 두 군데가 잘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음식 하시거나 뭐 재료 손질 하실 때는 부족할 것 같진 않고 양쪽으로 이제 콘센트가 잘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제품들 다양하게 잘 나와 있는 거 예쁘게 두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빠져 있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냉장고 두 대씩 쓰시잖아요. 이 부족한 공간은 다용도실을 보셔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용도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 다용도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뭐 양쪽으로 2m, 2m 충분히 잘 나왔고 수전도 아래쪽, 위쪽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타워용으로 두시고 이 한쪽에다가는 냉장고 두시고 쓰신다라고 하시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실 수 있는 출입문 이쪽으로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라던가 그러면서 이제 집 보수하시거나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랑 주방 사이에 짧은 통로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방 한 개와 공용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 화장실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층이 공용 화장실입니다. 일단은 사용하시기는 되게 편하고 청소하시기에도 좀 적당한 그런 크기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 환기창이랑 파티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단차가 살짝 있다 보니까 뭐 물튀김 같은 거는 조금 덜 하실 것 같습니다. 한쪽에 코너 선반 잘 되어 있고 도기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데른바스 이용해 주셨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선반이 있다 보니까 뭐 자주 쓰시는 용품들은 두고 쓰시기에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1층의 방 크기는 뭐 기본적으로 3m, 3m 정도 나오는데 한쪽에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 폭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블 침대보다는 일단은 슈퍼싱글 같은 혼자 쓰시기에 좀 넉넉한 침대 두고 쓰시기에 좀 괜찮고 한쪽에 채광창, 환기창 크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TV 단자까지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침대 하나에 뭐 기본적으로 뭐 TV를 두고 쓰시기에는 좀 적합한 방이고 그 이상 조금 가구가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납장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납장 똑같이 생겨있는 이제 수납장이고 뭐 옷을 걸으셔도 되고 이불도 보관도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뭐 갖고 있는 짐 체크하신 다음에 쓰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 안내해 드릴게요. 현관 들어와서 바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계단실입니다. 근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요 계단 밑실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납장,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계절짐이라던가 아니면 청소용품 이런 거 보관하시기 좀 편하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깔끔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에어컨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상 이 집은 에어컨이 이제 선시공 되어 있진 않아요. 갖고 계신 에어컨들 들고 와서 스탠드라던가 벽걸이용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빠져있는 분양가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층 올라가 볼게요. 계단실은 솔직히 한 1m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시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멀방울 원목 색깔이 조금 이제 좀 진한 컬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그런 거 없이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계단실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도 이제 개방감 있게 이제 뭐 창문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답답함 없는 계단실입니다.
2층은 총 16.5평으로 방 2개와 공용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들이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좀 수납하기 좀 편한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2층 땅 올라오면 요 조금 넉넉한데 뭔가 작은 감 있는 이 통로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서브 거실로 쓰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지 않는 통로 공간이라고 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붙박이장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제가 이 방을 설명드리면서 안내해드릴 거지만 드레스룸이 여기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공용 화장실과 거의 흡사한 이제 2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근데 아까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자 타일이 바닥에 있었고 이제 폴리싱 타일 무늬가 있던 게 있었는데 이 2층 공용 화장실은 바뀌었어요. 위에가 좀 깔끔한 웨스코팅의 하얀 타일이고 바닥이 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고 구성품들 웬만큼 다 똑같은데 틀린 게 하나,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콘센트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비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비데에 연결을 하려고 할 때 아래쪽에 단자가 없으면 그게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전선이 좀 길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용하시라고 아래쪽에도 하나 더 빼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문은 전부 다 예림도어로 설치를 다 해주셨는데 요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된 이런 유리가 껴져 있는 이렇게 문을 설치해 주셨는데 안쪽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쓰고 있을 때는 요 부분이 불이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확인하실 때 좀 편리한 그런 문입니다. 그러면 공용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중간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층의 중간방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한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거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2층의 중간방 바로 옆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이미 시스템 행거로 굉장히 많이 수납이 될 정도로 수납장 설치해 주셨고 중간에 환기가 되는 요 문이 있다 보니까 뭐 결로나 곰팡이 요런 거에는 별로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통로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거 없는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여기에서 바로 서브 공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점.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서브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중간방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방 사이즈는 3m, 3m 다 둘 다 넘다 보니까 성인 자녀들 쓰기에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층 공용 화장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나 뭐 책상, 다른 수납장들, 가구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넉넉히 쓰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방이 이렇게 베란다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란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고 한 두 평이 살짝 왔다 갔다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도 바닥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좀 편하시고 한쪽에는 전기 콘센트가 한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라 했을 때 잠깐씩 나와서 바람 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층의 안방 마스터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한쪽이 4m, 3m 둘 다 사이즈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평수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벽지, 실크벽지 사용해 주셨는데 실크벽지 자체들이 아까 뭐 작은 방도 그렇지만은 조금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안방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당연히 이제 통로 문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의 베란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 베란다보다 훨씬 크고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한쪽에 여기도 이제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이렇게 처마가 좀 폭이 크게 있다 보니까 뭐 빗물이 들이치거나 이런 것도 덜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을 말 그대로 이제 부부만의 좀 프라이빗한 티타임용 이런 걸로 꾸미셔서 쓰신다면 정말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베란다 설명드렸는데 이 방은 아까 그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 아니고 오롯하게 쓰실 수 있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내부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제 다락방 마무리해드릴게요.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뭐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정말 부부만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계절 짐을 이제 바꿔서 두 명이 쓰시기에도 시스템 앵거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 한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 안쪽에도 전기 콘센트 있으시니까 뭐 원하시면 요즘에 스타일러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두시고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1층에서 시작된 계단실은 3층까지 쭉 연결이 잘 되어 있고 거의 1층, 2층, 3층 계단실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일단 10평으로 넉넉하게 시공해 주셨는데 제일 높은 층고가 2m다 보니까 성인들 충분히 잘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저는 요만큼 조금 점프를 해야지 다 할 것 같습니다. 한쪽에 픽스창 기획의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셔서 굉장히 개방감 좋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보면 저는 왠지 여기다가 컴퓨터 두 대 나란히 두셔가지고 요 공간은 컴퓨터 PC룸으로 쓰시고 그리고 요 가운데 공간도 뭐 한쪽에 빔을 설치하셔가지고 영화관으로 쓰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요 공간에다가 뭐 맞춤 가구식으로 책장을 설치를 해서 요 공간은 서재로 쓰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따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바닥 이제 보일러는 전기 패널 미리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보일러 시공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운정삼지구 확장 현장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대단지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집이나 다른 집을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